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2 시즌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과 그리고 이제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6위부터 10위, 일단 10위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화이글스 올 시즌도 리빌딩의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46승 96패 2무, 3할 2푼 4리의 승률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시즌 초반부터 이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팬분들께서 또 일찌감치 기대를 접어두셔야만 했던 그런 또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꼴찌, 그리고 압도적 꼴찌를 또 했는데요. 외국인 투수들이 또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뭐 타선도 3할 타자 한 명도 없었고, 이 감독, 뭐 코칭 스태프 모두 어떻게 할 손쓸 여지도 없을 정도로 참 좋지 못한 시즌을 보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작가님이 저한테 이 6위부터 10위 각각 팀을 네. 한 줄평처럼 준비해달라고 했었어요. 한 줄평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를 준비한 거는 함 이게 뭐야? 야, 진짜 하품 나는 네. 경기력이었다. 한 시즌 내내. 네. 아, 그러게. 함. 저는... 진짜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저는. 야, 진짜 이거는 사실 언제까지 한화 팬분들이 사실 2018년에 가을야구 간 이후로 계속해서 3년째 리빌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진짜 마음 둘 곳도 없었어요. 뭐 기대주도 네. 없었고 이 선수만 보고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뭐 기민한 선수가 있긴 했지만 좀 다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희망은 좀 보인 게 있어요. 뭐 기민한 선수도 있고 우리 문동주 선수도 있고 이제 김서현 선수도 들어올 거고. 그렇죠. 좋아요. 좋은데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아프면 돼. 아니, 희망이 보이잖아요. 좋은데 과연 재밌는 야구를 했냐 이거죠. 아, 올 시즌에 네, 144경기를 네. 재밌게 야구했냐 이거죠. 아, 그래요. 사실은 올 시즌 좀 이제 이 양극화가 됐다, 전력 양극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한화 이글스의 책임도 사실은 또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거의 100패 가까이를 했었고 또 리그 경쟁력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던 만큼 다음 시즌에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스토브리그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네, 스토브리그가 네.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취재하면서 담당이 아닌데도 한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은 거는 그거였어요. 이를테면 선수들이 너무 어려요. 어리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그라운드에서 지켜야 할 룰을 안 지킨 게 많아서 타구단 선수들한테 좀 욕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한화에는 고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아. 네. 근데 문제는 한화 어린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룰을 어긴 건가? 라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아, 그 이 인지조차도 못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 네. 아하. 근데 생각보다 야구판은 그런 게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꼰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불문율이라는 네. 게 지켜야 네.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하두석 헬멧 패대기만 기억에 남는 2022 시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베테랑, 그리고 또 이제 팀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두석 선수가 물론 주장이지만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하나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산 베어스 참 역대급 추락이었습니다. 그동안 참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왔었던 팀이기 때문에 아, 이제는 결국 힘이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란다 선수가 부상으로 일찍 교체됐고 또 외국인 타자 호세 페르난데스 선수 병살타 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뚜렷한 해결사도 없었고 장타력도 줄어들면서 참 한 시즌 내내 어려운 시즌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뭐 젊은 투수들의 성장세는 좀 눈여겨볼만 했지만 성적에는 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태원 감독도 떠났고 이승엽 감독이 신임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는데, 한줄평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아... 네. 뭐 김태형 감독님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네. 7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갔던 두산이 9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이별해야 되는 얼굴들이 많다는 의미죠. 네. 새 판도 짜야 되고. 그럼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태형 감독과도 이별, 그리고 외국인 타자 4시즌이나 뛰었더라고요. 네. 이 페르난데스 선수와도 이별. 이제 이승엽 감독과의 새로운 만남에서 과연 이제 다음 시즌 또 어떻게 시즌을 이끌어 나갈지, 또 명문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두산에서 항상 또 성적을 내왔던 구단이니만큼 다음 시즌 어떤 야구를 펼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구단입니다. 아, 저는 사실 이 팀이 가장 궁금해요. 8위 롯데입니다. 올 시즌에 64승 76패 마지막까지 뭐 가을 야구 경쟁을 한다 했지만 결국엔 힘이 쭉 빠져버렸고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을 또 이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시즌 초반 뭐 선발진 잘 돌아갔습니다만 뭐 스파크맨 선수의 교체가 사실 너무 늦었고 이 최준용 선수나 김원중 선수도 잠깐 삐그덕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타선 자체도 이제 이대호 선수에게 너무 기대는 만큼 조금 다소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5월부터 급격히 추락했고 이 서튼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용병술 때문에도 많은 팬분들이 고통스러워하셨던 거 시즌 내내 기억이 납니다. 올 시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몬미?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지몬미 대호영 지몬미 대호영 지몬미 이 가을야구 한번 가보자는 게 이게 어려운 부터 20홈런 넘게 치고 이게 어렵냐? 근데 어렵더라고요. 롯데 자이언츠에게는 큰형님이 타점을 그만큼 쌓았는데 네. 안 된 거는 참 의아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웃긴 그 스토리가 하나 떠올랐는데 네네. 어제 이거를 생각하다가 4월인가 5월 초에 제가 수원 KT랑 롯데전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서튼 감독한테 혹시 봄대라는 표현 아세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래요, 네. 모르더라고요. 봄대를 몰라? 네, 그리고 구단에 대한 너무 이 공부가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저희 뜻을 이제 저희랑 통역이 알려주니까 네. 아 올해는 다르다 라고 했는데 여지 없죠. 그러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 네. 아, 참 그렇습니다. 아니 감독님이 이 봄내라는 말을 아셨더라면 조금 더 이제 여름 혹은 이제 5월 이때를 좀 대비를 더 잘하셨을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봐봐요. 봄내를 모르면서 감독을 해? 아이 이 구단에 대한 이 정도 이해는 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시즌이다. MJJ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하리보님도 롯데는 수비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올 시즌 참 뭐 투수 뭐 타격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는 있었겠지만 수비가 제일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던지고 치고 수비하고 이게 세 가지가 야구의 기본인데 거기서 결국에 어긋나면은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러게 이제 기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8위라는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7위 이 삼성 라이온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진짜 올해 다사다난했죠. 이 시즌 시작부터 코로나 때문에 주전 선수들 대거 이탈했고 그러면서 시즌 개막하고 13연패 구단 역대 최다 연패 기록도 썼었죠. 여기 뭐 김원곤 선수 기억 논란 거기에 뭐 허사명 감독까지도 도중에 교체가 되면서 그렇죠. 다진 사퇴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구단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이를 키운다? 네. 한순간의 실수.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시고 싶으신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이 13연패 기간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아...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전들이 처음에 이탈해서 네. 연쇄적으로 못 뛴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 수준의 전력이면 네. 그래도 그럼에도 5강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해 네. 이 정규 시즌 2위 그리고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끝에 사실은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할 수도 있었던 그런 전력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올 시즌에 뷰캐넌, 수아레즈, 피렐라 이 3명만큼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제목 다 해준 팀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강 경쟁에서 멀리 나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국내 선수들의 역량이 너무나도 뒤떨어졌다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사실 외국인 선수 3명이 제대로 돌아간 팀이 없어요 진짜로. 당장 통합 우승한 SSG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팀도 다 바꿨는데 여긴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랬을까? 국내 선수. 그래서 사실 네. 저는 이 13연패 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아
레임덕이 왔구나. 아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지난해 이제 2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을야구에서 그렇죠.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얻은 게 없이 끝났기 때문에 좀 레임덕이 왔다. 네. 아하. 그리고 어찌됐건 허사명 전 감독에 대한 평판이 안 좋다는 게 되게 많이 들렸고요. 그렇죠. 그 전부터. 마침 13연패가 됐고 12연패 날인가 제가 현장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들어갔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어우 진짜 어우 그런 연패 때는 네. 인터뷰하기도 그렇고 말 걸기도 무슨 그렇고 질문을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답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댓글 보니까 스케치북 검열 사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하. 이게 참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신 발언 한번 하자면 야구나 잘해라. 약간 이런 맞습니다. 얘기. 지금 뭐 팬들 스케치북 검열하고 뭐 그럴 때입니까? 야구 잘하면 팬들이 스케치북 들고 와서 걷다가 안 좋은 얘기 쓸 일도 없어요. 근데 참 삼성 라이언즈도 다음 시즌 좀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C 다이노스입니다. 67승 74패 3무 마지막에 사실 시즌 초반 10위로 시작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치고 올라가는 힘이 역시 저력이 있었다. 전력이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5강 경쟁에 실패를 했고 5강 진출에 실패를 했고 술판 4인방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이동욱 감독도 시즌 도중에 사퇴를 하기도 했고 뭐 다행히도 구창모 선수는 돌아와서 건재함을 보여줬다라는 거 뭐 다음 시즌을 기대할 만한 포인트이기는 하겠습니다. 여기 뭐 루친스키 선수도 10승 챙겼고 이 둘 외에는 하지만 선발진에서 제 몫을 해준 선수가 좀 드물었다라는 네. 거 이런 걸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선에서도 박건우 선수 양의지 선수도 대체 불가 모습 보였는데 이제 시즌 후 FA 대거 발생한단 날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여기는 한 줄 평을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담당 팀이기도 하고 네. 좀 아는 게 많으니까 사실은 네네네. 근데 첫 번째로 고민했던 건 수리 원수다였고요. 아, 수리 원수다. 네. 진짜 수리 원수다. 두 번째는 이걸로 결정을 했는데 정신 좀 차리자입니다. 정신 좀 차리자. 네. 그래, 이게 사실 선수들 술판 논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징계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시즌 초반에 코칭 스태프들끼리 맞아요. 술자리에서 이 번진 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막 경찰서까지 가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참 이런 분위기 내에서 선수단이 어떻게 더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그 코칭 스태프 일부 코칭 스태프의 그 사태를 정말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그날이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 복귀 전날이에요. 그래요, 맞다. 징계해자 전날. 네. 근데 그 일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정신 좀 차려야 하는 이유는 올 시즌 개막 2연전인가? 아무튼 첫 주에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주전급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2군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뭐 성적을 낸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동욱 감독이 고민을 할 때 아니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담당 기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그 코칭 스태프 때문에 이동욱 감독님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구단이 어떻게든 뭐 고문 역할을 맡기긴 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거죠. 코칭 스태프 때문에 감독이 날아가게 되는 건.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는 게 사실은 이동욱 감독의 책임만 있겠느냐. 네. 사실은 이제 우승 감독 아니겠습니까? 창단 초대 우승 감독으로 이제 선임이 됐었던 그런 감독인데 결국에는 이 선수들의 일탈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들의 일탈 때문에 이제 감독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고 다행히도 이 강인권 감독 대행 체제 이후로 팀이 또 빠르게 좀 수습이 된 것은 네.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청 대단한 성과고요. 강인권 대행이 뭐 성적을 맞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엄청 카리스마 있어요. 아하. 네. 잡아줘야 된다 사실은. 네.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무서워한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야 건드리면 안 돼. 야 조심하자. 알아서 조심하자. 저 양반 화나면 큰일 나. 장난하지구나. 네. 강인권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이래요. 되게 편하면서도 한번 터지면 난리 나는. 그런데 사실 저는 NC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어찌됐건 성적이 만들었고 강인권 감독님이 팀을 다시 추스렀잖아요. 이건 선수단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네. 된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들렸어요. 아하. 뭐 누가 어느 찬스에서 뭐 이랬네 하면은 보통의 야구팀은 아 제가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 쟤 또 저런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더그아웃에서 불만을 얘기했다고 해요. 아. 이게 무슨 팀이냐 이거죠. 아, 이 선수단 간의 이 사이에 또 불화도 약간은 좀 네. 있었던. 그러니까 어찌됐건 강인권 대행 감독님이 올해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를 꽉 잡으셔야 사실 이 정도 선수들을 모았으면 성적은 나요. 네네. 외국인 선수만 제대로 데려오고 구창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성적이 나요. 근데 팀 스포츠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야옹이님 팀 스포츠인데 팀 스포츠인데. 잡아야죠. 분위기를. 그게 강인권 감독님이 하실 일이라고 봐요, 저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선수단 내부에서도 약간은 좀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NC 프런트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음 시즌 제일 원팀을 만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 10위부터 6위까지 한화, 두산, 롯데, 삼성, NC 이 다섯 개 구단을 저희가 한번 또 시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확실히 이 NC 다이노스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필요가 있다. 아, 진짜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러게, 이거는 좀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네. 서로 뭐 시기 질투한다는 게 사실은 동료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